오늘은 정말 쫄깃한 식감에 이 과일 요거트 크림치즈가 듬뿍 들어간 빵과 정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맛을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보름땅이라는 곳이고요. 오프라인과 그 다음 전국 택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은 총 5가지의 맛이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영상에서만 봐도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장은 깔끔하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영상에서 보이는 빵은 냉장, 냉동 보관 후에 시원하게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하는 그런 빵입니다. 컬러감 자체가 좋아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름땅의 빵은 속초 맘카페에서도 정말 소문난 빵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빵을 하나씩 만져보고 있었지만 반죽 자체의 느낌이 정말 찰진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먹는 맛도 있겠지만 눈으로 다 보는 이 보는 맛도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트가 베이스로다가 빵에 들어있어서 맛이 정말 좋을 것 같았고요. 빵 자체가 찰져서 식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같이 먹을 걸로 우유 한 잔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딸기 요거트 크림치즈는요, 일단 빵 안에 요거트 크림치즈가 많이 들어있고 먹었을 때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했고요. 상큼한 맛이 강했습니다. 디저트 메뉴로 정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통팥 크림 요거트 크림치즈입니다. 통팥의 양이 많이 들어있어서 팥의 맛은 정말 부드러웠고 너무 달지 않고 적당한 달달함이었고요. 우유 한 잔과 같이 곁들여 먹기에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색깔이 주황색 빛이 나는데요. 바로 오렌지 요거트 크림치즈입니다. 빵 반죽에서도 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났고요. 오렌지의 향과 그 다음 요거트 크림치즈의 조합이 좋고 입안 가득해서 퍼지는 이 은은한 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인보우 블루베리 요거트인데요. 이번 빵은 냉장고에다 넣어두고 한번 먹어볼 건데 시원하게 했을 때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레인보우 색깔이라서 정말 좋았고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블루베리랑 요거트의 맛이 더욱더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청포도 요거트 크림치즈입니다. 청포도의 맛을 느끼기 충분했고요. 정말 상큼하고 달달한 맛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마무리로는 우유를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요. 커피 한잔하고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빵이었고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보름땅 빵, 전국 택배도 가능해서 집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합니다.